누가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우리들의 삶이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생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낭비하는 자들이고,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을 얻는 일에 나고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의 주변에는 지금 당장 중요하게 보이는 현실적인 이득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잠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재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기 위하여 허락된 자유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전적인 자유의지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로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담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추잡한 것을 섬기는데 자신들의 마음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일에 마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기 종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고 하나님의 뜻에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사용하게 하셔서 생명의 근원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